마세요. 예. 4059님, 거래처에 3살 어린 남자 직원이 있어요.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저를 전혀 여자로 안 보는 눈치예요. 아마 영원히 여자로 안 보겠죠? 짝사랑이 너무 힘들어서 접고 싶은데 좋아하는 사람 빠르게 포기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, 제발. 하셨어요. 근데 그 남자분의 생각을 전혀 모르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본인이 좋아하고 포기하고 지금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. 그러지 마세요. 아직 모르잖아. 모르는 일이잖아요. 이런 분들은 혼자서 사겨 이미. 예, 지금 거의 결혼식장 들어갔다가 파혼하고 지금 나온 상태야. 아니, 혼자 왜 이렇게 바빠요. 그러니까. 예. 생각이 많으신 거야. 그러니까는 마음이 있으면 뭐 고백이라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좀 저는 선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혼자서 너무 포기하는 법이 있나요? 좋아하는 사람 혹시 포기하는 법? 근데 왜 지금 4059님은 벌써 포기할 생각부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지 저는 한번 직진해보시는 게 낫지 않아요? 포기하는, 너무 후회가 크잖아. 맞아요. 포기하는 거를 고백 같은 걸 해가지고 만약에 창피함을 당했어, 본인이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일단은 저질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아마 스스로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은 거야. 근데 어차피 사귀어도 상처야. 근데 저는 만약에 상처받을 걸 생각해서 미리 포기하는 거는 그러니까. 더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. 맞아요. 진짜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저는 그냥 고백하세요. 그게 사람 좋아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창피한 마음 아니잖아요. 저는 그런 생각을 작가님이 네. 이분이 원하는 건 마음을 접는 법이라고 하시면서 작가님이 단점을 찾으래요. 그 사람에 대해서? 네. 근데 막 이렇게 하나하나 볼수록 더 멋있는 거야. 알고 봤더니 막 어머 머리 스타일도 너무 좋아. 여기 심지어 구레나룻도 너무 멋있게 남아. 피부 너무 깨끗해. 그러면 더 좋아지지. 맞아 맞아. 그 저 같은 경우도 네. 저희 남편이 피부가 진짜 안 좋거든요. 근데 그게 또 장점인 게 저보다 안 좋으니까 또 그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. 내가 더 빛나 보여? 네. 그럼 또 단점이 장점으로 보여요. 그래, 좋아하면 그렇다니까. 좋아하면요, 단점이 안 보여요. 그럼요. 근데 어쨌든 저는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. 고백이라도 하고 포기하세요. 직진. 저는 무조건 그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다 재밌어. 여러분의 오늘은 근데 사실 29금보다는 그냥 어떤 고민에 관한 얘기를 맞아요. 또 많이 한 것 같은데요.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에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또 같이 사연 나눠보겠습니다.